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감이 있어요. 우리 싸움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싸운 3년여 해수로 4년 동안 싸워온 우리의 수행의 종착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파주경찰서 앞에서의 싸움은 길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는 인디안의 기우제하고 똑같아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기우제하면은 그 효력이 100%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렸다 하고 여기에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겠죠? 지금 이 파주경찰서를 우리가 지금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몹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철저히 수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이게 됐느냐? 안 모였어도 돼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안 오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게 된 이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온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인천 송도, 송도 이동체 6투표소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무려 천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천장의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투표용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관들까지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런 모양이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나와야 될 게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파주의 금촌 이동 투표소에서 나온 일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관리관이 9시부터 투표하면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9시 반쯤에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야 내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오면은 관리관에 도장 찍는 데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30분 동안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걸 안 찍고 줘버렸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서 다시 찍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 20장의 투표용지가 나중에 개표할 때 나와서 무효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얼른 투표록은 투표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적는 일기장과 똑같습니다. 그 투표록에 적자 뭐라고 적냐? 20장의 투표용지는 내가 잘못해서 도장을 안 찍었으니 그런 20장의 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무효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런 투표용지가 나와도 유효로 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게 없냐 그랬더니 아 하나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이 1년 번호를 찢어서 줘야 되는데 일러번호를 찢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썼습니다. 모두 21장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투표용지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투표용지가 나온 게 아니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투표용지가 21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개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나왔어요. 왜냐? 투표록을 보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고 했는데 아무 개표록에 기록이 없다면은 투표록 20장 1장 이래서 나온 거 이거 무효예요 했을 때 야 투표록을 보니까 이거 도장 안 찍고 안 찢은 것 그래서 21장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건 유효 처리해야 돼 라고 넘어갔으니까 개표록에 아무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검표할 때만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곡하러 오시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투표용지에 도장을 안 찍은 게 20장이고 찢지 않은 게 한 장이다. 21장은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귀신이 곡하러 오신 게 모든 투표용지에 다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깨끗하게 찍혀가지고 잘못된 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그럴 리가 없고 만약에 600명이 투표를 했다면 한 20장쯤이 여기 도망갔겠지. 21장, 30장쯤을 못 찾은 거 아니오? 그런데 또 귀신이 곡하러 예, 그 전체 투표수는 맞았습니다. 600표 전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훔치고 뭐 도망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21장의 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100% 어떤 놈이 통나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땅 갈아치운 거예요. 사기다. 이런 천인 공로할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은 꼭 나와야 할 투표용지가 21장, 21장에 없어진 기가 막히는 딱 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다음에 모든 증거를 갖춰서 바로 여기 파주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놈이 이거를 갈아쳤으니까 이걸 잡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잡아냈으면 이 평일에 대구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다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자가 자기 수준에서 아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해서 그냥 깔아뭉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이 수준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해놨는데 불송치 그냥 내가 알아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내릴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의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검사예요. 이 검사가 볼 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검사가 그 경찰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지금? 야 인마 21장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왔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수사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여기 있는 놈이에요. 여기 있던 놈인지. 이놈이 딱 잡더니 이거 안 되겠거든. 또 보더니 뭐라고 했느냐? 문제없음 불송치기 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가 지금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자인데 이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야 그거 나오면 큰일 난다. 이 수준에서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이러니까 무리하게 두 번이나 자기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정의의 사도 검사가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죽으라고 환장을 했어? 안 돼! 다시 한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파주경찰서를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파주경찰서는 부정선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 자가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전근을 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심장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네. 지금 김영진 경찰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진이란 이름도 잘 기억해놔야 돼. 지금 이거를 그대로 엿받고 먹으려고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순간에 이 단계에서 해쳐서 부정선거를 누가 했고 이 단계에서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를 밝힌다면 김영진 경찰서장은 부정선거 역사가 있는 한 영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물줄기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게 있어요. 이 불로 다니는 낙엽, 뭐 자라나는 불 이런 것이 다 신상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진리, 사실을 규명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전부 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 재검표가 있던 바로 그날 법원에 내부 경비를 맡는 경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아니 저놈 헌법 선관위원들이 차에서 선거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기자가 옆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저 불법 선관위원들이 차에서 표를 바꾸고 있어. 내가 갔더니 오지마 XX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하고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오지마 임마 이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교체하는 장면을 본 경위가 또 얘기하는 거를 옆에 있는 기자가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스카이덴이라는 신문의 일면 톱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파주경찰서. 이 전에 이번에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참고인 조사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런 한심한 사람들. 자 그런 녹취가 나왔으면 그 기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경위 세 사람이 특정이 됐습니다. 1m 85. 그 당시에 신발을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그 4시쯤에는 자기 일이 끝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당신이 뭘 봤습니까? 뭘 봤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이번 4.15 부정선거의 실태가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납니다. 지금 새로운 김영진 경찰서장쯤은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응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덮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고 다음에 검사가 두 번이나 다시 수사를 하라고 했고 여러분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여지도자들이라는 훌륭한 목사님들
기독교계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여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신문을 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전면 광고로 뭐라고 얘기했냐?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선거제도를 즉각 수립하라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다 옳다. 좀 늦기는 했어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진리, 사실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정말로 큰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3년 동안 싸워온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앞으로 바뀔 수 없는 불가역적인 원천적인 제도를 수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선거 제도를 즉각 수립하라! 헌법 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명선거를 사수하라! 한국교회 언론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어제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에 직진이 맙시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 듣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편합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조금만 더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부정선거를 끝낼 그 순간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내시고 다음에 지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우리 그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조금 남은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